아저씨는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못 내려요? 갑자기 앞에서 바람이 확 불어오잖냐? 뭐 하는 놈들인데 사람 물벼락을 맞게 하냐? 응? 저희요? 저희는 남양에 귀달린 뱀이 나온다는 연못시댁에서 보러 온 사람들인데 그런 아저씨 누구신데 저같이 예쁘게 생긴 승리한테 놈이라고 하세요? 너무 매너 없으시다. 내가 매너 없다고? 나 여기 남양부사야. 남양부사요? 그럼... 아저씨가 부사고 부사는 사과 품종이니까 그러면 아하! 아저씨 남양 사과 아저씨구나. 안녕하세요. 사과 바보야. 왜 때려? 이거 이 바보야. 여기서 말하는 부사는 시장님이나 군수님 같은 높은 관직을 말하는 거야. 아이, 그런 거 모를 수도 있지. 그런데 아저씨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가끔도 계속 웃어요. 기분 나빠요. 그만 웃어요. 야, 모처럼 정말 실컷 웃었다. 야. 이 하나도 안 웃기는구만. 웃을 일이 그렇게나 없나? 그래, 그동안 정말 웃을 일이 없었지.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게 말일세. 말하자면 좀 긴데. 이곳 남양동에는 몇 해 전부터 극심한 가뭄이와 농작물은커녕 불안폭이 제대로 나질 않고 있다네. 어쩐지 바람이 거칠고 메마른 게 착륙하기가 영 힘들었습니다. 캬, 그게 다 가뭄 때문에 그런 건데 전 그것도 모르고 제가 뭐 잘못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줄만 알고 괜히 애들한테 미안해했지 뭡니까. 우와,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져 놓고는 괜히 바람 핑계 대는 것 좀 봐. 아, 정말 바람 때문이었다니까. 에이, 거짓말. 조용히 못해. 아유, 진짜 또 왜 때려. 부사님, 계속 가시죠.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내가 웃을 일이 없었던 거. 그게 내가 명색이 이골 부사인데. 고을 백성들이 가뭄으로 시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니? 그래서 뭐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너희들이 갑자기 나타나 재밌게 해주는 바람에 모처럼 실컷 웃었다. 뭐 그런. 뭐 독특하게 생긴 뱀이네? 와, 뱀! 어디? 싫어! 뭐? 네가 귀달린 뱀이라고? 부사나리, 이 뱀이 가뭄을 멈출 방법을 알고 있다는데요. 뭐라? 정녕 그 뱀이 가뭄을 먹게 하는 법을 알고 있다 했단 말인가? 자, 여기 주먹. 그러니까 거기 뱀, 네가 알고 있다는 가뭄 극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시 하나 빠짐없이 아주 소상히 말해보도록 하여라. 알았지? 거기 병든 닭같이 생긴 친구, 저 뱀이 지금 뭐라 하는가? 닭이요? 제가 어딜 봐서... 어허, 무하마도다. 아, 나 진짜 이거 내가 뭐 통역이나 하러 여기 온 줄 아시나? 자네, 혹시 내 뽀뽀라도 받고 싶어서 그러나? 이리 오시게 내 해줌새. 내가 미쳤어요? 남자한테 뽀뽀 받게? 그래, 뭐라나? 아, 보채지 좀 마세요. 지금 말할 거니까요. 이 뱀 말에 의하면 이곳 용연에 사는 용이 승천을 하지 못해서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데 가뭄은 없으려면 여기 용연 앞에 제상을 마련하고 3일 밤 3일 낮 동안 용이 승천하도록 정성껏 제를 올리면 비가 내릴 거라고 하네요. 아, 이제 됐나요? 에? 에? 에이, 정말인가? 정말로 그렇게만 하면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건가? 응? 아,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진짜. 야호! 신난다! 아싸! 아싸! 부사님,
다른 사람 보고 대신 죄를 올리라고 하셔도 될 텐데 뭐하러 부사나리께서 직접 죄를 올리십니까? 힘드실 텐데 몰래 보약이라도 드셨나? 그래요. 아저씨 높은 사람이잖아요. 딴 사람 시켜요, 딴 사람. 그럼 네가 할래? 어, 여기 사람들 봤는데 내가 왜? 아닐세. 내가 변변치 못하여 이 고을이 평하지 못하였거늘 내 어찌 남다른 내 대신 죄를 올리라 하겠는가? 이 모두가 내 부덕함의 소치이니 너는 나를 말리려 들지 말게. 부사람이 짜리셔. 짜리셔. 그냥 확 딴 사람 시켜버려. 그럼 지금부터 죄를 올릴 터이니 다들 물러나 있게. 아이, 부사 아저씨 그냥 딴 사람 시키지. 재밌을 뻔했는데. 그러게. 네, 너 기다림 뱀 봤어? 아니, 넌? 나도 못 봤어. 그럼 뭐야? 아무도 못 본 거네? 오, 이거 살짝 의심스러워지는데. 우리 용으로 승천하시오. 어서 빨리 피를 뿌려주십시오. 저라고, 또 저라고. 그만하면 됐다. 어, 어떻게 연못에서 빛이... 아니, 이럴 수... 내 너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느니라. 진짜 기다린 뱀이다! 우사야, 그간 고생이 많았다. 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사님 정말 멋쟁이라니까. 진짜 귀달림뱀이 있었네. 근데 왜 안 보였지? 원래 귀달림뱀은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거든. 난 처음부터 다 봤어. 내가 너처럼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니. 나는 이렇게 예쁜 데다가 착하기까지 한 걸까? 뭐? 네가 착하다고? 와, 진짜 뻔뻔하다. 아유, 이 바바머리. 그래도 예쁜 건 맞잖아. 마을에 비를 뿌려주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귀달린 뱀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햇살이와 둘이의 전설 여행. 저희는 지금 귀달린 뱀이 살았다는 연못을 찾기 위해 화성시 남양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둘이야, 우리 제대로 찾아온 거지? 글쎄, 그건 그런 것 같은데. 얘들아, 너희 이 근처에 연못 못 봤니? 저기요, 느티나무 뒤에. 이쪽이래, 이쪽. 어디 있을까?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저기 있다! 안 속지롱. 계속 찾고 계셔. 우와, 진짜 연못이다! 그나저나, 이 연못 맞는 거야? 용이 하늘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좁아 보이는데. 여기 맞다고 써 있는데. 고려 중종시대부터 이 부사가, 군수가 와서 정치를 다스렸는데, 그 무렵에 저 용지라는 이 연못이, 이게 용지라고 그러는데, 그 용지에서 용이 나와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대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연못을 가지고 용지라고 그랬다. 그렇게 전해내려는 말만 알아요. 근데 둘이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다. 뭔데? 우리가 지금 만화에서부터 수백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전설 여행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그때 그 장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전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거물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바위가 있거나 산이 있거나 들이 있거나 그것을 전설이라고 하고요. 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 산을 만들었다,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신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얘기는 신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화책 속의 이야기들은
그것은 민담이라고 합니다. 저기구나, 천둥산. 그래, 저것도 용현처럼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래. 그러고 보면 전설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마을의 역사적인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전설이라니까. 아마 전설이 없는 마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자기가 사는 마을의 전설을 찾아보면 재밌겠다.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햇살이 너 제법인걸? 나도 한다면 한다고.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 시간 더 기대된다, 그치? 그래,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설화 공부해보자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 햇살이 드리워 떠나는 전설 여행 그 세 번째 시간 에피소드 하나 효암. 햇살이 드리 화성 최고의 효자를 만나다. 그게 누군데? 다음 시간에 보면 안다고. 에피소드 둘 깨달음을 얻은 원효.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가기 위해 방성을 찾은 원효.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큰 깨달음을 얻어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도 많이 봐요.